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로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든 제목이 무브라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만들 때 그렇게 큰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간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 단계부터 잘 기획을 잘해서 촬영을 잘하고 컷 편집을 잘 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재미나게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잘 표현을 한 영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등장인물이 중앙에서 계속 쭉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운드에 맞춰서 컷 편집이 이루어져서 더 감각적인 컷 편집의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이 지금 이 주인공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이 주인공의 움직임이 연속성이 이렇게 계속 있어서 걸어가는 그 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으니까 끊기지 않고 컷 편집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서도 사운드가 커지는 부분에 컷 편집이 또 같이 이루어지므로 감각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컷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겠죠. 이 카메라 뷰파인더에 표시를 하던지 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다른 장소에서 계속 걸어 나오는 장면을 계속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리가 이제 같은 다리에 맞춰서 이 움직임에 맞춰서 계속 컷 편집을 일정하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요. 2L을 두번 누르면 LL을 두번 눌리면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오디오 레벨즈가 나오고요. L을 두번 눌리면 이 웨이브 폼즈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운드에 대한 파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 크게 보시려면 여기 그래프 에디터를 누르셔서 네. 여기에서 쇼 오디오 웨이브 폼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소리가 더 커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저희가 표시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제일 오른쪽 옆에 있는 제일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9 숫자를 눌리 9 숫자 바로 위에 있는 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커가 찍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큰 곳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램프리뷰 0 옆에 .del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에 del이라고 del 버튼이 있는데요. 점 표시. 이 부분을 눌리게 되면 이 영상은 안 보여지고 사운드만 램프리뷰처럼 이렇게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영상의 변화는 없고 이렇게 재생하면서 사운드만 소리만 이렇게 나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델키를 누르고 이렇게 음악을 재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9 위에 있는 곱하기 버튼을 이렇게 들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눌러주게 되면 마커가 생기게 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델 키를 눌리면서 들어보면서 곱하기 9 위에 있는 곱하기 기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큰 부분마다. 네, 이렇게 멈추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은 여기 에디트의 스플릿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 이렇게 잘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또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서 자르고요. 또 이렇게 들고 와서 컨트롤 시프트 D 자르고 지우고 또이 부분 들고 와서 이렇게 할때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서 이렇게 자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걸 지우지 않고 그냥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영상 소스를 그대로 들고 오면 이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치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둘다 보시면은 크기가 1920, 1080으로 같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상이 Alt를 눌리게 되면 이미지도 그렇고 Alt를 눌리게 되면 이 영상으로 치환이 되는 것인데요. 대신에 여기 이제 스케일이라든가 로테이션, 오퍼서티 이런 것에 대한 트랜스폼 항목에 대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본 소스만 치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들도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네, 뭐 영상도 이렇게 불러와 보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더 들고 왔는데요. 이번엔 또 컨트롤 시프트 D로 자르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컨트롤 마이너스를 보면 기존에 다시 돌려보면 이게 이제 1920, 1080의 사이즈지만 지금 작업창 사이즈는 1280, 720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시면 1920, 1280에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자르고 이번에는 네, 다큰 사이즈밖에 없네요. 네, 1280, 720으로 이렇게 들고 오게 되면 1280, 720에 맞춰서 크기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케일이 100%라서 그런 것이고요. 다시 자르고
또 다른 이미지. 또 자르고, 또 다른 이미지. 또 자르고, 또 다른 영상.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까지만 한번 재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것은 N을 누르면은 이 뒷부분이 이렇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0을 눌러서 램프리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생 시간이 아니고요. 이 램이 다 읽어지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서 실시간 재생이 되도록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영상이 이제 너무 이렇게 빨리 컷 편집이 돼서 원래 느낌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템포를 늦춰서 좀더 느리게 컷 편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보여지는 감을 대략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Shift를 눌러서 대충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으로 달라붙는 것은 P 옆에 있는 그 가로를 하게 되면 앞부분으로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빨리 편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재생 시간이 더 길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에 맞는 이런 식의 느낌이 나고요. 네, 여기가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커서 이 부분에 이제 컷 편집이 되는 게더잘 되긴 하겠죠. 이것은 이제 이 파형을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웨이브 폼즈를 활용해서 네, 더 크게 파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확대하면 더커 보이겠죠? 네, 이렇게 크게 확인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실 것 같고요. 더 정확한 사운드 컷 편집이 가능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썼는데요. 무브라고. 네, 이렇게 무브라는 텍스트를 썼는데요. 저희는 이시라고 써보겠습니다. 이시라고 쓰고, 얘도 딘라이트가 아니라 두꺼운 딘블라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중심점이 여기에 있어서 크기를 키워도 이렇게 되겠죠? 이 중심점은 파라그래프에서 얘를 이렇게 중간으로 하게 되면 중심점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딘블라도 좀 굵은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이 되니까 이컷 편집 구간은 나중에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시면서 원하시는 영상의 부분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컷 편집과 자르는 그이 레이어의 이동과 그런 단축키들을 익히는 게주 목적입니다.
끝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카메라를 촬영을 할때 삼각대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운드에 맞춰서 뒤에 이렇게 어둡게 딱 끝나는 것은 뭐 여기에서 이제 배경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컴포지션 세팅에 배경을 검정으로 해 두시고요. 뭐 나중에 알려드릴 솔리드 레이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를 좀더 친숙하게 손에 잘 붙게 단축키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직접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계속 사용하셔서 손에 익도록 많이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